야, 이 붙어 있는 거 봐요, 붙어 있는 거. 예, 예, 야, 야. 아, 씨, 말벌을 또 언제 이렇게 재밌게 갖고 놀아봐. 예? 요놈들 보시오, 요놈들. 와. 자, 요 녀석은 내 냉동실에 확 넣어줘가지고 냉동을 확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술당 가야 되나? 안녕하세요, 농밥바 TV 배미호가 피농장입니다. 이야, 자, 말벌 보호복이 왔습니다. 지금 저기 저 저거 말고 지금 제가 파악한 게 말벌집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띄고,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말벌이 이제 뛰겠죠, 눈에? 어쨌든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야, 이게 재질이, 이 말벌 보호복 재질이 천이 아닙니다. 이게 보니까 그 간이 수영장 그런 빳빳한, 뭐라 그럴까? 잘 찢어지지 않는 딱 그런 재질이네요. 이게 옷이 천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말벌이 여기를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구멍이 있고, 이 등짝에는 자, 여기 자, 이렇게 환풍기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울 때는 그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제 속안에서 이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시기가, 자, 지금 이제 10월이고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도 덥진 않습니다. 뭐 움직이는데도 전혀 불편은 없고요. 한번 조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자, 여기다 고무장갑 하나 더 낄 거고요. 저거 한번 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예. 떼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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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, 놀라다. 오, 오, 놀라다. 자, 한개 체조 완료. 구독과 좋아요.
수영할 수 있어. 좀 무섭다. 얘네는 위로 올라가는 폭풍이 진짜. 자, 자 이렇게 말벌집 두 개 제거 완료했습니다. 그 아직 시간이 아침 시간이 이른 관계로 이 말벌들이 아직 활성도가 떨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말벌 보호복 이거 뭐 제 역할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 착용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야, 이 말벌집 접근해서 뭐 따고 하는데 확실히 예, 안정감이 드네요. 안정감이. 예, 안전한 마음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말벌 같은 경우에는 한 9시, 10시쯤 되면은 날이 따뜻해지고 이러면 활성도가 확 올라가요. 그래서 그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막 날고 주변에 뭐 공격거리 찾고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벌 보호복 이런 거 착용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무슨 나름대로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말벌집을 제거하실 때는 꼭 새벽 시간에, 예? 새벽 시간대, 요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지금 보셨죠? 이렇게 말벌이 집에서 막 나와서 돌아다니긴 하지만, 막 무섭게 날아다니지 않는 거 보셨죠? 자. 아이고! 아, 올해는 이렇게 또 말벌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. 자,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예. 구독과 안 돼요!